아이 참 환장하네. 아, 우리 집 개들은 왜 이렇게 닭을 잡나 몰라요. 그 그 리트리버 까만 거 있잖아요. 걔는 또 안 잡는다 그래서 새끼를 갖고 왔는데 엊그저께 잡다가 잡아서 거의 다 먹었죠. 먹다가 저한테 뒤지기 또한대 맞았어요. 왜 이렇게 닭을 잡는지. 산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 우리 키우는 개들한테 잡혀먹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하려고 합니다. 거위. 거위가 집을 잘 지킨다 그래갖고 말 안 듣는 놈들 다 묶어놓고 저를 빼버리고 거위를 키우려고 그래요. 얘기해놨어요. 두 쌍만. 암수 두 쌍만. 컨테이너 안에 쇼파도 갖다 놨어요. 쇼파가 너무 커. 그죠? 안에 쇼파가 너무 커. 침대에 침대. 근데 이거를 잘못 짰어요. 문. 창문 있죠, 이거. 이거를 한 50cm 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낮에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 바깥이 안 보여. 실수했어. 너를 가, 이 새끼야, 너는 새끼. 말도 비싼 거 처먹어. 그리고, 토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토끼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위에인데, 여기 보면, 보이시나? 여기 보이죠, 여기 굴. 토끼 굴. 토끼들이 원래 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거가 습성이에요. 근데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멀리, 멀리 안 갔어요. 원래. 여기에 지금 한 서너 마리가 있어요. 내일 모레 가서 또 갖고 오려고요. 그러면 여기가 그 산토끼가 싹 사라졌던 자리를 얘네들이 산토끼화 되면서 이제 종족을 많이 번식할 거예요. 그러면 산토끼가 많아지겠죠? 저기 튀자. 튀죠, 튀죠. 봤죠? 금방 까만 거 확 지나갔죠? 저기 있어요. 어디 멀리 안 갔어요. 여기 가다 보면 또 있을 거예요. 많이 빨라졌는데. 우와. 우리도 굴을, 뭔 굴을 이렇게 파냐? 아, 토끼가 굴을 잘 파네. 두더지 저리 가라네. 온 사방에 그냥 굴 파놨네. 아이씨, 이건 또 아닌데. 이게 또 하자네. 이 생각은 못했네. 이게 지금 과실나무거든요. 제가 오늘 봄에 심어놓은 거 다 갉아먹네. 토끼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싹다 갉아먹었어 지금. 아 나이씨. 난 또 저 생각은 또 미처 몰랐네. 싹 다 긁어먹었어요, 토끼가. 아니, 우리 집에 오는, 이거 뭐, 개고 토끼고, 왜 이렇게 다 속썩여? 아. 짜증나네. 저 토끼는 잡기도 힘든데.
아니 저 산에 들어가서 칡줄기 이런 거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데 왜 과실나무를 다 뜯어 먹고 있네.